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나라를 무법 천지로 만들자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 지역사랑 상품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민생과 공정을 살리는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과 최혜병 특검을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범인이라는 자백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죄를 지었다는 자백이 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숱한 범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코바나 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최혜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개입 의혹, 세간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이 그것입니다. 하나하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주가 조작 세력을 봐주는 것은 개미 투자자들 등골을 빼먹으면서 주식시장을 망치라고 고사 지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코바나 콘텐츠 뇌물 협찬 의혹과 명품백 수수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뇌물이 판치는 부정부패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수사 외압, 구명 로비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못 본 척하는 것은 앞으로도 쭉 국정농단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김건희 완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입니다. 법치가 살아있다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유독 김건희 여사만 법 앞에 예외여야 할 이유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입니다. 거부권 행사를 강력 건의하겠다며 정신 못 차리는 국민의 힘에도 경고합니다. 분노한 민심에 불을 지르는 어리석은 행동을 중단하십시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일원이라면 김건희 눈치 말고 국민 눈치를 살피는 게 정상 아닙니까? 몰락하는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지 말고 이제라도 민심을 따르길 바랍니다. 꿩은 위급한 상황에서 덤불에 머리만 박고 숨는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은 없었다고 자평하는 정부의 태도가 딱 그짝입니다. 양수가 터진 25주차 임산부가 병원 75곳에서 거부당해 6시간을 구급차에서 대기한 끝에 치료를 받았고 손가락 절단 환자가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뒤에야 다른 지역의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복부에 30cm 크기의 자상을 입은 60대 환자는 16곳이 넘는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급대원의 입을 틀어막고 숫자와 통계로 국민을 혹세에 무민하는 정부의 태도야말로 위기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위기는 커지고 사태 해결은 어려워지게 마련입니다. 지금의 위기도 해결 못하는데 내년 3월에 벌어질 교육 현장과 의료 현장의 대혼란을 수습할 신묘한 묘책이라도 있습니까? 응급실 진료비 대폭 인상에 돈 없는 환자는 뺑뺑이 돌고 실손보인 보험 가입자만 응급 이용 가능한 나라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목숨을 볼모로 한 도박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하십시오.